3-0의 범블비 최후의 기사 보전 되겠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트랜스포머 범블비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라임원사의 굉장히 큰 친구들 아니면은 3-0사의 프리미엄 스케일 보여드렸었다면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DLX 스케일로 돌아왔습니다. 자, 3-0의 범블비 최후의 기사 버전 되겠습니다. The Last Night. 영화 자체는 네, 흥행에도 못 미쳤고 제 기대에도 뭐 못 미쳤지만 범블비 자체는 1편, 2편과 그런 느낌들이 흡사합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굉장히 다르고 무기도 좀 다르지만 이따가 프리미엄 스케일 범블비와도 크기 비교해보는 시간까지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 22만 9천 원, 네, 20만 원 네, 초중반대 요로 발매가 됐는데 제가 그 이글루토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네, 이제 다 품절입니다. 네, 이 3-0 총판에서도 품절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인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라는 뭔가의 뇌피셜을 가져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박스 이렇게 해머를 들고 뭔가 포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앞에는 캐논을 들고 불을 탁 이렇게 켜고 있는 네, 라이트 온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가 뭐 뒤로 열리게 돼 있네요. 네,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박스가 뜯어졌네요. 이 또 모진 풍파를 겪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정리하면서 박스들이 막 이쪽 저쪽 떠다니다 보니까 예, 뭐 박스도 다 널브러져 있다. 오, 아래쪽에 베이스는 네, 기존의 DLX 스케일 베이스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본체 구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닐로 싹 쓸어 올립니다. 묵직합니다. 정말 묵직하고 아, 이 기름 냄새. 3-0 DLX 스케일이나 프리미엄 스케일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스케일은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래도 가벼워야 가동이라든지 안정적인 착지들이 좀 되는데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좀 작은 크기인 나름의 뭐 12인치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얘가 그저 네메시스 프라임으로 이제 배신 때린 그 옵티머스 프라임 이제 막 망치로 막 뚜껑패는 그런 느낌들. 네. 그래서 이 해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뭔가 네, 이제는 망치 보면 토르 느낌이 나지만 네, 요때는 또 네, 범블비가 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제 외형이 허전하죠. 네, 날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블비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보시면 열쇠 구멍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열쇠 구멍에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외형 한번 쫙 훑어볼게요. 자, 지금 아까 해머 보여드렸고 해머 외에도 이제 전투 무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범블비의 메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캐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캐논은 이제 팔을 이제 교체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네, 전투형 마스크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꼈다 뺐다 하는 건가 본데? 아, 이런 식이네요. 예전에 이런 식이야? 지금 설명서를 보면 여기 지금 뇌기퉁이가 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뭔가 그냥 대충 설렁 딱 꽂으면은 좀 빠집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살 네. 잘 빠집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투용 모드, 일반 쌩얼 모드를 좀 같이 헤드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끼었다 뺐다 하는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범블비 머리에 있는 이 뿔 자체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가슴에 있는 이제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영화 버전의 그 범블비는 DLX 스케일은 앞에 헤드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 프리미엄 스케일에는 불이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캐논을 한번 바꿔 껴볼게요. 살짝 돌려서 그냥 이렇게 팔을 빼주면 됩니다. 캐논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멋있게 포징해서 불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에 건전지가 안 맞는다, 네, CG로 한번 때우지 뭐. 초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았습니다. 얘는 불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이거 건전지 넣는 구멍만 찾다가 지금 네, 시간 다 보냈는데 없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네, 지금 앞에 박스 이미지에서 속았고요. 네, 설명서 보니까 불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손 파츠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이렇게 범블비의 네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펼친 손 한 쌍, 구부리는 듯한 이런 느낌, 검지를 많이 펴고 있는 이런 손 또 한 쌍, 오른손으로 해머 잡을지 왼손으로 해머 잡을지 몰라서 둘 다 준비했어. 네, 해머를 잡는 손 한 쌍 해서 손은 총 네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더 들었어요. 이게 뭘까? 수갑같이 생겼는데 이 루즈가 여기 날개 쪽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얘 이 수갑 모양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거기에 네, 이 꽂지 말고 요거 먼저 꽂고 나서 날개를 꽂으셔도 돼요. 네, 도어죠, 도어. 그러고 보면 얘는 날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 도어를 계속 날개라고 그랬을까요? 날개처럼 생겼고, 그죠? 네, 또 뭐 꿀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DLX 스케일과 프리미엄 스케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보면 뭔가 그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데 사실 이거는 뭐 취향 차이고 보통 이제 이 프리미엄 스케일 가시는 분들은 또 조금 이제 장식장의 여유나 그죠? 뭔가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뭔가 작지만 강한 녀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DLX 스케일을 네, 합니다. 조금 더 작게 가지시는 분들은 MDLX 스케일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뭔가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이 있고 요 친구는 요게 탈부착이었나요? 오, 이거 탈부착이었네? 근데 얘는 잘 들어가잖아. 얘는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오, 확실히 잘 만들었어요. 네, 라이트는 안 들어오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 지금 가운데 문양이나 이런 데 이제 검은색 줄들, 띠들이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고 특히나 이 친구는 조금 더 무광에 가깝고 네, 이 프리미엄 스케일은 조금 더 광이 좀 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두운 그런 색깔을 좀 하고 있잖아요. 쇠 색깔. 네, 이 D-Rex 스케일은 조금 밝은 은색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리 길이를 조금 봐도 뭔가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뭔가 좀 짱짱하고 네, 좀 예쁜 프로포션이라면 얘는 살짝 뭔가 다리가 좀 긴 느낌이 있네요. 상대적으로는요. 그래도 뭐 그죠? 20만 원대에 50만 원대에 뭐 차이가 나고 크기 자체도 네, 뭐 두 배. 네. 가격도 두 배. 뭐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범블비는 네, 옵티머스 프라임과 함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체이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네, 이 친구는 뭐 벌써 조기 품절이 나서 네,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1편과 2편, 3편과 4편의 범블비가 없다면 네, 요 5편의 범블비를 네, 또 컬렉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들어오는 영상도 구경을 하시고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DLX 스케일끼리 전시된 모습까지도 한번 담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퀄.